가하 조건이 알려주는 게 뭐냐 그러면 fx를 모음으로 나눈 나머지가 3p 제곱이라는 말은 빼기 3p 제곱은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얘도 인수로 가지고 있단 소리죠.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고 또 fx 빼기 3p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4로 나누어 떨어져요. 지금 이런 소리이니까 얘랑 얘둘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 최고점 계수가 1이라는 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게 fx-3p의 제곱은 얘랑 얘 적고 곱해진 게 최고점 계수가 1인 4차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앞에는 x라는 거알수 있죠. 한개 모르겠네요. k 모르겠다. k 이렇게 둡시다. 그 다음에 9인투로 한번 가보면 f의 1은 요거는 계산할 때 요거 넘겨서 적을게요. 자, 1 대입하면 3, 1 대입하면 5, 1 대입하면 1 더하기 k, 그 다음에 얘 넘어가서 더하기 3p의 제곱 이렇게 되고,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에 대입하면 1, 여기 대입하면 그래도 5,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k 더하기 3p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둘이가 같대요. 그럼 둘을 나란히 두면 얘랑 얘랑은 서로 빼서 없어질 테고, 5는 약분이 가능할 테고, 남는 것만 적어보면 3, 1 더하기 k는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되고, 넘기면 2k,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이제 여기 대입하면 fx 알게 됩니다. fx는 x 플러스 2 x제곱 더하기에 4, 그 다음에 x에 플러스 2 더하기 3p의 제곱. k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 2. 그럼 얘랑 합치면 x제곱 마이너스 4고, x제곱 마이너스 4랑 x제곱 플러스 4랑 합치게 되면 얘는 x의 4승 마이너스 16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까지는 더하기 3p의 제곱이에요. 다 조건으로 가봅시다. x 빼기 무엇이 인수라는 말은 요 무엇을 x자리에 대입하면 0이 돼요라는 의미니까 다 힌트가 알려주는 게 뭐냐 그러면 f의 루트 p는 0이에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루트 p 제곱하면 p 되고 4승 자리에 넣으면 f의 루트 p는 p 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3p의 제곱이 0이에요가 되고 4p 제곱이 16입니다. 16 넘기면 그럼 p의 제곱은 4가 되네요. 양수 p라 그랬으니까 p는 최종적인 답은 2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